안녕하세요. 워시그린TV입니다. 요즘 화면이 자꾸 이상해요. 촬영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비율을 잘못 터치했다든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 편집 앱을 쓰는데, 거기서 뭔가 제가 다른 기능을 건드렸거나 그런가 봐요. 아직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영상이. 지금 이거는 원더랜드예요, 원더랜드. 영상 되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걔들이. 그런데, 아유, 그렇네요. 근데 이 원더랜드가 다 들어갔는데, 새로 나온 거예요. 집에 있는 원더랜드도 다 져가는데, 이거를 아저씨가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개체를 늘리는 거는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물을 불려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바크만 해서 이게 옮겨볼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쉽게 빼도록은 해놓았거든요. 그런데도 아시죠?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꽉 끼어서 어떤 농원에서 그렇게 막 너무 꽉 끼어서 이렇게 작은 데서 커서 이게 잘안 빠지는 거. 자, 요거는 안 보여도 그냥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빠져요, 지금. 그냥 이 토분에다가 그냥 제가 이렇게 빼줬어요. 예. 손질은 하지 않고 토분에다가 바크를 이용해서 분만 더 크게 해줄 거예요. 요렇게. 내나 바크는 중립이고요. 제가 그 강산나노네 거 판매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원래는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작으니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숨이 막혀요. 그래서 원래 그 형태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금 더큰 화분에 바크만 넣어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좀큰 데서 활발하게 커야 되는데, 볼부는 되게 많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볼부가 제가 막큰거 볼부가 좋던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런 작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귀하게 생각하고 아까도 언박싱을 했는데 저 그렇게 화면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급한 시간에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가 제가 터치를 잘못했는가 봐요. 근데 그 귀한 화면이 보기 싫어서 제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하늘 세상님이라고 내나 유치님이신데 되게 좀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고 그러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화면이 한 개도 안 보인다고.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안 보여요. 그런 거 댓글이 전부 다 화면 안 보여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거 되게 귀한 영상이거든요. 황금막 실라리아는 안 보였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게 어떤 저희 구독자님들 제 화면을 그냥 다 따라오신 분들은 그게 엄청 큰 건데 그게 되게 좀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만 심어 볼게요. 그냥 뭐 별다리 심었다기보다 익은 작은 분에서 보세요.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졌죠. 분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수채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너무 많지만 바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크만 조금 더 넣었어요. 네, 그냥 그대로. 그거를 털거나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원더랜드 꽃 보이시죠, 이거? 왜꽃안 보실래요? 집에 있는 거는 지금 내송이가 있어서 다 펴서 져가요. 근데 어제 갔는데 너무 예쁘게 다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꽃대가 너무 크고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볼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벌부 큰 거를, 아, 벌부가 큰 것도 있지만 밥이 많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벌부 개수가, 그냥 대충 한번 세어볼까요? 궁금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는 돼요. 벌부 수가. 사요. 꽃이 지금 피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집에 그 언더랜드가, 그래서 다 되어가서 이거를 아저씨한테 선물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집에서 선물 안 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보고 싶고? 제가 선물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영상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 화이트 언더랜드. 윈드 언더랜드 화이트 페어리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네 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교배가 사용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맞는 아이가, 수영이 맞는 아이가 이렇게 참 괜찮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판타지인데요. 판타지가 이렇게 한 번씩 학원을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학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많이 예쁜 게 있으면 또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원드랜드가 다 지어가는데 다시 아쉬워서 지금 제가 원드랜드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사 보았습니다. 네, 꽃대가 이게 더 길어질 거예요. 정말 꽃대 좋은 거 있었는데 저는 벌부 큰 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